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네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8절부터 11절까지는 서문학교회에 보내는 편지, 12절부터 17절까지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18절부터 29절까지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나 각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고, 그리고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경고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양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로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나 수고나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물리치고 이단을 물리치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런 면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됐는데, 그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 행위를 갖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 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처럼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랑의 공동체였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사랑에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모양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나타나셨고, 주님이 서문학교회가 환란과 궁핍과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하는 박해를 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것을 잘 참고 승리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책망이 없고 권면이 있는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또 어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서문학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가난한 교회지만 핍박을 잘 이기는 교회였고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도 역시 변함없이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매서에 이 선문학교와 같이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 이하에서는 보과목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모양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나타나셨고 이 보과목 교회는 사단이 있는 곳에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과 짝하여 안일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권면하기를 회개하라. 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탐심과 우상숭배로 타락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자유방종주의에 빠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싸울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준다.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정말 세상과 짝하여 안일에 빠지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항상 그 성결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저버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양은 눈이 불꽃 같이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섬김이나 인내나 그런 모든 일에 열심하는 그런 모습에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책망이 있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단에 빠진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진 교회가 돼서 회개하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그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행위대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회개한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속화하여 타락한 이단에게 미혹된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시험을 이기고 말씀을 지켜서 승리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든 그런 유혹들을 물리쳐야 되고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그런 진리에 입각한 확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데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충성된 교회로서 또 거룩한 성결한 교회로서 또 진리의 교회로서 주님 앞에 확실하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